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자, 실전을, 자, 해외 선물의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실전을 통해서 이론을 확정하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 차트 공부를 하게 되면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이, 우리가 차트 보는 거죠. 이걸 공부하면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뭐 볼펜 상하단 특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상승 뭐 이평선이 수렴과 확산이라든가 등등이 제가 그 차트 핵심 요소를 강의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을 통해 나온 겁니다, 이게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기에 좀 곤란해서 유튜브 강의에서 차트를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차트를 갖다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차트의 핵심 요소를 뽑아놨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매매하는 이 차트의 흐름 속에, 이게 차트의 유형 속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핵심 요소들이 차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흐름 속을 잘못 봐. 자, 그래서 그걸 뽑아서 차트의 그 유형 속에 있던 핵심 요소들을 전부 나열해 놨죠. 그 핵심을 보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론이라고 하죠. 아,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전으로 통해야 돼.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실전에서 적용이 돼야 돼, 적용.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운다는 게 뭐예요? 배운다는 게. 배움이라는 게 뭐냐고.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가 살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인생의 철학도 마찬가지고, 뭐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술자다 하면, 내가 배웠던 이 기술이, 내가 실제로 내가 직업에 있어서, 그게 효용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효용의 가치. 여러분, 지금 이 차트가 5일 차트예요, 5일 차트. 자, 이제 핵심 요소는 여러분들이, 제가 차트 핵심 요소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여기에 지금 60분 봉이에요, 60분 봉. 제가 상하이 차트, 이게 상하이 차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80분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분봉이에요. 자, 요 부분이 있었죠, 요 부분. 여기에서 살짝 변동을 했어. 근데 볼펜 하단이 내려왔는데, 내려왔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60분봉에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80분봉에는 요 자리가 이 자리야. 여기가 상승각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볼펜 하단 맞았죠. 볼펜 하단 맞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5선이 딱 빠지니까 이게 저항대, 이게 매도 자리야. 그러면 이렇게 빠졌어. 변동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볼펜 하단이 딱 걸린 거야. 이게 딱 걸렸어.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차트는 어떤, 이전 차트는 어떻게 됐냐? 여기가 볼펜 수평각이었죠. 잠깐만요. 이게 볼펜 수평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놈도 볼펜 수평각으로 봅니다. 요게 수평각이 이제 과다 이탈된 부분이야. 이것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볼펜 상단에서 내려와서 과다 이탈해서 올라간 거예요. 볼펜 상단이니까 이게 매도 자리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관성 매매라는 거예요. 제가 특강 중에 관성 매매 이야기했죠. 관성 매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 관성 매매가
몇 가지 연결된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볼펜 상단에서 상단 수평각에서 하단으로 빠졌죠. 빠졌다가 볼펜 하단 맞고 다시 올라갔죠. 근데 여기서 고점하라면서 5선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볼펜 기준선이 26선, 26선을 저항받고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거 과이탈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베어트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야. 그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여기 보면요. 66선이, 여기서 66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하니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볼벤이 상하단 이 박스장이죠, 박스장. 그리고 여기가 상승장에 비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5선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끊어져야 돼. 볼벤 하단, 상단, 수평가. 그랬더니 하락 조정을 딱 받을 때 26선을 딱 지지했지. 그 뒤부터 5선 타고 계단식 상승을 한 거예요. 계단식 상승. 제가 이제 강의 중에 계단식 상승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 계단식 상승이야. 그리고 여기서 빠졌죠. 이제 요 자리를 이야기해 줄게요, 요 자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 이제 올라가는 과정도 보세요. 여기서, 여기 내가 설명해 볼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볼펜 수평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가. 그러면서 하락 조정 싹 받을 때 여기가 66선 지지받고 5선이 딱 올라와 있잖아.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거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5선 맞고 올라갔죠. 5선 맞고. 그리고 고점 알아갈 때 가만히 놔둬. 여기 왔어. 여기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 자리가 요거예요. 요 자리야. 여기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죠. 보세요. 여기서 5선 내려왔지. 등락을 거듭한데, 왜냐면 5선이 내려오니까 저항을 받으니까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똑 떨어졌지. 요 사이에 볼펜 상단이 딱 올라온 거야. 그 자리가 여기에서 20분봉으로 요걸 이야기해. 여기가 수평각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펜 26선 맞고 빠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여기도 볼펜 상단이고, 여기도 볼펜 하단이고, 밴드가 26선 수평각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하락 조정받고, 그 사이에 5선 상승각이 딱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면 요 꼬리 있죠, 요 꼬리. 아, 요 꼬리는 그러면 내려갈 거 아니냐? 천만에. 여기서 13선이 딱 받치고 있잖아. 5선 상승과.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하면서 톡 올라친 거야. 그 자리가 요 자리, 요 자리. 여기서 5선, 여기서 13선이죠. 여기가 13선이니까. 맞고 올라갔다가 13선이 딱 살아나니까 이게 이제 분봉이 온 20분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V반등 한번더 하죠. 그 끝자리가 다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랬더니 여기서 V반등 하다가 뚝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26선 지지받고 5선 하락하기 딱 떨어졌지. 이게 매도 자리예요. 왜? 5선이 이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변동하면서 촉 빠진 거야. 요 자리 있죠, 저기. 볼펜 수평각이죠. 근데 이 볼펜 수평각 요 자리가 이렇게 반등했죠. 왜 반등했냐는 거예요. 왜 반등했냐. 자,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26선이 상승각이죠. 또 여기서 상위 차트 보면 26선이 요 자리야. 26선이 요건 지지했고, 여기는 뭐예요? 베어트랩이잖아. 베어트랩. 베어트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을 살짝 해.
할때 13선이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 매도 자리야. 자, 이제 요걸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올라쳤다가 다시 볼펜 하단 맞고 여기서 막 변동하죠. 변동할 때 13선이 내려오죠. 이게 매도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매도가 딱 정확히 나타나지. 매도 자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요, 26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도 13선이 딱 떨어져 있죠. 이 매도 자리야. 여기도 보면이, 여기에서 이렇게 볼펜 하단 맞고 올라가도 26선이 살짝 기어 내려오잖아. 하락각. 13선이라. 이 매도 자리야. 그러니까 빠진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상승각이죠. 여기에 지지받았죠. 베어테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 하이 차트에서 보면 130선 상승각에 각에 베어트랩이다, 그 말이에요, 베어트랩. 요게 베어트랩이에요. 그래서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려는데 여기가 지금 13선이 딱 내려오니까 저항을 딱 받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차트 유형이랑 지지가 저항이라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복잡하게 설명했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모르면 복잡해. 그런데 알면 간단해. 왜냐? 여기에 지금 내가 뭐뭐 나왔어요? 관성매매 나왔죠. 불트랩 나왔죠. 불트랩 베어트랩 나왔죠. 그 다음에 볼펜 하단, 상하단 밴드 특강 나왔죠. 이세 개가 결합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해. 정확합니다. 이건요. 뭔지? 이 차트는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종 잘 나가는 해외선물, 싱가포르에서 해외선물 하셨던 우리 아키손님이나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 알렉산더 엘드 박사가 쓰는 수치예요, 이게.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상하의 개념이 분명히 나와 있죠, 분명히. 자, 여기에서 지금 밑에 이 하단 여기 전일 저가 맞고 올라갔죠. 그거 이제 우리가 1분봉으로 딱 보면 봐 보세요. 1분봉으로 보면 바로 요 자리거든. 바로 요 자리, 요 자리. 자, 요 밑에는 이 밑에는 볼펜이 수평으로 딱돼 있죠. 볼펜 수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맞고 한번 튕겼어. 근데 이게 5선 하락까지 딱 내려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베어트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지는 거야. 다시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빠졌다가 5선 타고 올라가죠. 이거 끊어줘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13선 지지받았죠. 뭐 이렇게 여기서나 여기서 매수했더니 이렇게 이제 가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점진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밑에가 이게 바로 쌍바닥이라는 거예요. 쌍바닥. 근데 여기가 저점이면 어떻게 하냐면은 볼펜 하단선이 밑에서 딱 대기하고 있잖아. 1분봉에서. 이게 저점에서 전비열 상승 과정으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 설명해 놨죠. 여기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그러니까 올라타서 5선을 탔죠. 여기서 매수해 놓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빠져도 올라쳐 버리죠. 요 끝자리가 어디냐, 요거.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이거예요. 130선 상승각에 베어트랩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어트랩. 이게 베어트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가, 여기는 20분봉인데, 여기도 똑같은 자리잖아. 여기는 130선 상승각, 66선 상승각. 뭐예요? 이게 이중
베어트랩이에요. 이중 베어트랩. 이것도 베어트랩이고 이것도 베어트랩이에요. 올라가는 차트라고 이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고점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보세요. 이큰 의미로 보면 이 여기가 볼베인 수평이야, 수평. 여기도 볼베인이 이렇게 수평이죠. 그리고 20선이 수평으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간단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게. 여기 내려오면은 물론 변동해서 올라쳤다가 빠졌다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 변동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 자, 볼베는 이탈했어. 그럼 요 밑으로 빠져야 돼. 그러니까 빠졌죠. 변동하면서 빠진 거야. 맞았으니까 올라가야지 이제. 볼베 하단 말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서 볼베 기준선 26선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하락각이 딱 걸리니까 다시 내려오면서 요 놈이 계속 끌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밀려서 요 밑에까지 딱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어트를 만들고 올라챈 거야. 이게 차트 유형이랑은 지지와 저항이라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관성매매 박스장이죠. 그다음에 불트랩 베어트랩. 그다음에 볼벤 아까 이야기했던 하단 상하단 밴드 특강. 내가 수백 강의 해놨죠. 그게 다 실전으로 확증이 되잖아. 내가 이 방금 이 설명한 이 내용들을 전부 불트랩이면 불트랩대로, 불트랩 베어트랩대로, 관성은 관성대로. 그다음에 볼벤 상하단 밴드 특강대로 해서 계속 분류해서 제가 핵심 요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도 빠지는 이 과정에서 여기 보시면요. 빠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금 5분봉인데 여기에 등락 걷어봐다가 여기에서 66선이 내려오고 볼벤 끝에 딱 맞았죠. 이게 매도 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빠져. 그리고 한번 상향 조정 받아. 이때가 하락 2평이 수렴된대요. 하락 2평. 이게 2평 수렴과 확산 특강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빠지게 돼 있어. 지금 요 자리가 지금 보면은 요 자리고 여기서 보면 요 자리에요. 여기서 반등했다가 여기서 축 빠질 때 하락이평 수렴되니까 촥 빠진 거예요. 여기는 매도 자리지.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상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버린저 밴드의 관성 매매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하락 2평, 2평 수렴 확산, 상승 2평 수렴 확산, 하락 2평 수렴 확산 등. 그다음에 아까 관성 매매. 그다음에 불트랩 극대값의 원리. 극대값의 원리가 불트랩 베어트랩이에요. 이건 뭐 차트에 수도 없이 나오는 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공부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차트의 패턴이 있잖아. 캔들의 패턴도 있지만은 이평선의 배열과 캔들과 이평선, 캔들이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주가죠. 그 다음에 이평선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평균 가치라 이 말이야. 이평선이라는 것은 지금 캔들이 움직이는 다섯 개를 평균 가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그 그림자가 항시 따라오듯이 어떤 기준이 된다 이거죠. 뭘 갖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그뭐 유튜브나 에이프로 뭐 프리캡이죠. 보면 이런 이평 개념을 빼버려요. 전부 손실 유도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다섯 개의 이평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런데 보면은 이제 공부하기가 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또이 전문가 방에서 보면은 한두 개를 빼버려.
그래가지고 만들어놔. 그게 이제 매일매일 리딩할 때는 괜찮아. 왜? 하도 했던 거라 나서.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제대로 알지 않으면 안 돼요.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이 차트 하나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수도 없는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이론을 실전으로 확증한 거죠. 이게 바로 어제 차트예요, 어제. 어제 움직였던 차트들이에요. 그리고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를 제가 매매하고 나서 바로 끝나면은 강의해버리죠. 바로바로 강의해서 제가 나스닥 어제 강의만 약 20강의 한 거예요, 20강의. 물론 이제 20강의 더 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20강의 정도 했는데, 실시간 움직이는 차트를 제가 한 10강의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귀 차트를 또 재반복 훈련을 했죠. 그게 이제 차트의 핵심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미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에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차트 공부할 때 이론을 먼저 공부해. 왜? 알아야 되니까. 아, 우리가 99단도 3309, 248, 이게 무슨 외우잖아. 물론 이제 그 여기는 이 차트는 암기 품목이 아니 이해 품목이야. 이해 종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론을 알아야 돼.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이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확증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지.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이론만 공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게으른 것이 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차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차트 설명한 것을 보고, 아, 맞아, 맞아. 왜 그대로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 지나간 차트는 누가 모르냐고.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누가 그런 교육생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건방진 아주 무식한 생각을 하고, 패턴이 왜 있냐 이거예요. 아까 그 알렉산더 엘드박사 이야기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주가는 늘 변한다. 항상 변한다. 그러나 늘 똑같기만 하다. 트레이딩은 단순한 게임이다. 패턴이란 것이 왜 있냐? 상승 이평 이수렴, 그 다음에 뭐 캔들 패턴에서 상승 장악형, 아일랜드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하락 장악형,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머리 어깨형, 이런 것이 왜 있냐는 거예요. 왜 책에 나오고 왜 그냥. 그것은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이론이 확립됐고, 그 이론을 다시 실전으로 확증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 책은 실전을 통해서 이론이 확정된 것이고, 그 확정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 그 이론을 실전을 통해서 확증을 해야 된 것이요. 그래서 차트의 패턴이 중요하고, 이평선 배열이나 기울기나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강의한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제가 차트를 통해 설명했지만은,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이에 결론은,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하는 도중에 실전을 통해서 확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반복 훈련이라는 것은, 올바른 차트 가지고 반복 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제목. 자, 실전을 통해 이론을 확증하라. 그러나 먼저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전을 통해서 확증할 때는 여러분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